중국 경제, 산업, 기업 트렌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 김경환 팀장님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슈부터 좀 보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 흐름이 괜찮습니다. 5월, 6월 흐름이 좋게 올라왔고요. 위안화 강세, 외국인 자금 유입되고 사실은 뭐 경기도 빠르게 회복하는 쪽이 이제 중국이고 한데 근데 낙관만을 할 수 없다. 고민이 좀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가 중국 증시 고민인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3분기까지 한 3개월 놓고 보면 네. 중국이 제일 고민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생산하고 수출 위주로 이제 V자 반등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소비나 고정 투자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2차 반등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비가 크게 좋아지진 않고 있고 네. 시장이 고민하는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의 출고 가격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거는 다 미국, 중국이 공이 똑같은데 이게 피크를 지나고 있지 않느냐. 즉 생산자의 호황이 종료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은 중국의 지금 산업 생산이나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가 당연히 기조 효과로 얘기하는 베이스 효과가 낮기 때문에 증가율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년 평균을 해보면 지금 중국의 그 어떤 수출과 산업 생산 증가율은 이제 완연히 4월 이후에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나 대만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은데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9%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저희 계산은 다음 달이 일단 1차 피크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때 좋았던 섹터는 철강, 제지, 화학, 비철 이런 이제 소위 말해 가격 스프레드가 좋았던 후방 산업들이 좋았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한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산업 생산 즉 저희가 이제 물량으로 얘기하는 Q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이제 한 5, 6%대 증가율로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좋았을 때는 10%까지 갔었는데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물량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뭐 반도체 칩 부족이나 공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 영세 기업들이나 생산을 하고 싶은 기업들조차도 공급 조달이 잘 안 돼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이슈가 있고 중국이 최근에 난방 쪽에 이제 전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3분기까지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생산 쪽의 차질이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지금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결국 시장이라는 건 좀 앞서가는 거니까 이 수출도 고점이 아니겠느냐는 징후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중국이 그 어떤 방역품이나 소비재, 자본재 이런 것 쪽에서 다른 나라들 어려울 때 수출 쪽에 공급 호황을 좀 누렸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둔화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물가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제 생산자들에겐 도움이 됐었다는 거고요. 수출도 잘 됐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고점 징후가 있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이신데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의 그 투자 아이디어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왔던 그런 주도하는 섹터가 있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물가 지표나 수출이나 생산자 측면에서 단기 고점 징후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떤 섹터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게 될까요? 저희가 이런 고민 하에서 주목할 쪽은 장비나 부품, 산업재, 즉 캐펙스라고 얘기하는 저희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앞으로 이제 중국이 재정 정책을 상반기에 좀 안 썼기 때문에 후반전을 대비하는 하반기에 재정 정책 강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인프라 관련주들 네. 그런 걸 좀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소재 쪽에서 약간 산업재 쪽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물량이 여전히 잘 나오면서 정책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오늘도 이제 개장을 했던 중국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관련 설비 업체들, 친환경 설비 업체들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예전에 이제 굴삭기나 이런 걸 동원해서 땅을 파고 하는 전통 인프라에서 신형 인프라라고 얘기해서 뭐 IDC형 데이터 센터형 투자라든지 계속 지지부진했던 5G 관련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업종의 대표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좀 장비나 설비 투자 쪽에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를 기준해서 주목해 볼 만한 중국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조금 속도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화창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인지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연결선상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네. 시각 장비라든지 이제 로컬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는 1위 업체고, 네. 이제 중국이 어쨌건 미국에 대항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국산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떤 R&D라든지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이군요. 그러니까 북방 화창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GDS 영문 이름으로 돼 있어서 어떤 기업인지 파악이 잘 안 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신형 인프라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네.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들인데 저희가 이제 IDC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 중국에서 이제 1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인터넷 및 클라우드 중개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고객으로는 다 아시는 BAT, 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을 이제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향후 2년 내에 이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면적의 거의 뭐 30%에 달하는 신축 면적들을 지금 추가로 증설을 할 예정이고 서비스를 이제 고객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 에비타 마진율이 한 48%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중국이 재정정책 강화하면서 신형 인프라 관련 수혜주로서 이 홍콩하고 이제 미국에 동시 상장돼 있습니다만 GDS 업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하면 우리 보통 이제 반도체 수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GDS라는 기업은 그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네, 운영이라고 종합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코로나에서 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삼성 SDI나 소프트웨어 업체도 있고, 네네네. 뭐 약간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이제 뭐 클라우딩 서비스나 이런 걸 하게 되는 KT라든지 예. 뭐 이런 거가 좀 유사하게 일부 부동산 업종에도 영위를 좀 하고 있고 네. 뭐 리치 상품에도 들어갈 정도의 그런 종목이고 실제로 뭐 투자하는 쪽도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업체고 운영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DS라는 기업이고 여기는 지금 미국에도 상장돼 있다. 홍콩에 상장돼 있고 미국에 DR로 상장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ADR 업체고요. 그리고 제가 북방화창 아까 네, 그 장비업체 말씀드리면서 네. 투자 포인트 얘기를 좀 못 드렸는데 네. 어쨌건 간에 올해 중국이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전년비 한 50% 정도 예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설비 증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다 보니까 뭐 양쯔 메모리라든지 SMIC나 이제 들어보셨던 파운더리 업체들이 중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파운더리 업체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납품할 수 있는 장비 업체 중에 북방화창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사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좀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긴 합니다만 예. 향후 조정이 있을 때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공식적으로 서로 성을 쌓으면 수직 계열하는 데 있어서 결국 수혜 보는 거는 소부장 업체들이기 때문에 북방화창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북방화창은 어디 상장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본토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예. 상해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북방화창의 투자 포인트까지 팀장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빼먹었는데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차이나 TV 중국 증시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고민해야 할 부분도 좀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 전략의 변화 관심 가질 두 기업 북방화창 GDS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